전공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시험 봤던 해에는 대학원이랑 학부생 합쳐서 딱 전 세계에서 두 명만. 전 세계 두 명? 네. 그 중에 한 명? 그러지 마세요. 뭐가 그러지 마. 아니 결론이 그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두 명 중에 한 명. 중에 한 분. 그 같이 합격한 그 정원 두 분. 고1 때 학교 앞에서 만난 유키즈 1회 출연자로 미국 줄리어드 음대 합격 소식을 전했던 이정원 자기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즈 1회 출연했던 플루타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야, 그 당시에 이정원 학생 저희 그 버스 정류장 친구분하고 같이 두 분이서 네.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정원 씨를 만난 게 좀 이제 4년 전.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 저 정원 씨가 몇 살이죠? 21살. 아, 벌써 유키즈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 그랬었구나. 그 이제 그 광화문에서 이제 상금 1억. 네.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그 이제 돌아다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원 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야? 오, 얼마? 우와. 야, 이렇게 많아? 여기도 뺄까요? 야, 여기 TV는 사이즈가 다르네. 야,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이즈가 와, 다르죠? 아니, 그때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러 이제 그 오셨던 분께서 그 상금 100만 원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게 아니 왜냐면 그 문제가 다섯 문제였어요. 다섯 문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심리는 대략 몇 킬로미터일까요? 야 이건 너무 어렵네요 문제가. 2번 정답. 와이. 한 아, 이 문제가 좀 이제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 타기. 3번 와. 조용히 앉아 책 읽기입니다. 그냥 3번 하겠습니다. 3번 조용히 앉아 책 읽기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대단했어요. 100만 와, 원. 와, 대단했어요, 진짜. 그때도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야, 날이 덥네, 진짜. 여기 디겠다, 지금. 더부터 안녕하세요. 근데 그늘도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우연히 그냥 버스를 타고 한번 가 보자 해서 네. 버스에 탔던 분하고 인터뷰하고 내렸던 네. 곳에서 막 하교를 하신 아니, 혹시 그 여고생 두 분. 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아니 그 저기 정원 씨 기억에 그날은 좀 어떤 날이었습니까 정원 씨에게? 일단 그날은 개학식 날이었고요. 개학식이었고. 네 학교 끝나고 그 다영이라는 친구랑 같이 연습을 하다가 이제 잠깐 편의점에 가려고 이렇게 학교 밑을 저희 학교 산에 있어서 하산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을 발견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를 좀 그래서, 어떠셨는지 저희들 모습이. 그때는 솔직히 막 옆에 있던 친구가 저 유재석님 아니야? 이러셔가지고. 아 유재석님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유재석 아니야? 그래서 네. 제가 봤는데 옆에 또 조세호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죠. 보통 이제 그럴 때 친구들하고 내려오면 유재석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쟤 누구지? 쟤 누구지요? 예. 아니, 쟤 누구지? 그지? 보통. 보통. 네. 보통 친구들하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네, 아니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갑자기 길거리에서 좀 갑작스러워서. 너무 갑작스럽게 했죠. 네, 놀랄 틈도 없이 먼저 오셔가지고 예. 저한테 토크 가능하시냐고. 맞아요. 아,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채우시더니. 괜찮아요, 저 마이크를 좀 채워드릴게요. 밥상과 의자를 펴고. 그래서 이게 되고 있는 건가 저는 싶었어요. 녹화를 하면서는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너무 떨려서 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뒤에는 버스가 오고. 아 맞아요. 그때 막 내리시고. 아, 그때는. 아니 왜냐면 어떻게 보면 고1이라는 나이가. 고. 이게. 야 토크하기 최악이네 여기가. 이겨내야죠. 아니 이제 저기 방송 나가고 좀 주변 반응이 좀 어땠는지. 아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즌 1의 1회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뭐 네. 학교에서도 친구의 되게 폭발적인 반응 이런 건 없었고요. 없었어요? 네, 1회였기 때문에. 1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뭐 이렇게 막 많은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시작이고 예열을 네. 하고 있는 상태라. 네. 이게 저 줄리어드 음대가 저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뉴욕의 맨하튼의 65번가 웨스트에 있습니다. 65번가. 네. 65번가. 느낌이 좀 안 오는데 65번가 어딘지 알아요? 뭐 그쪽 아니에요. 그 사거리 지나가지고. 사거리 어디나 있으니까. 네, 쭉 가다 보면 횡단보도 있고. 65번가 쪽에는 뭐가 좀 있습니까? 65번가는 일단 링컨 센터가 있고. 네. 저희 학교가 링컨 센터 안에 있어요. 그래요? 네. 한국으로 치면 예술의 전당 안에 한예종이 있는 것처럼.
아주 쉬웠다. 네. 네, 저희가 또 한유종을 또 가봤기 때문에. 반 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반 학생이요? 동기들 몇 명 정도? 아, 저희 학교가 대학원이랑 대학교랑 다 합쳐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수만큼 굉장히 매년 받는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플루트 전공하신 네. 분들은 몇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시험 봤던 해에는 대학원이랑 학부생 합쳐서 딱 전 세계에서 두 명만. 전 세계 두 명? 네. 그 중에 한 명? 그러지 마세요. 뭐가 그러지 마. 아니, 결론이 그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두 명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분. 네. 아니 근데 그 같이 합격한 그 정원 두 분 중에 한 분도 한국 학생이라고. 네 맞아요. 야. 네 올해는 아니 제가 시험 봤던 해에는 딱 두 명 뽑는데 두 분 다 한국인이 돼가지고. 그럼 그분하고도 굉장히 좀 친하겠네요. 네 그쵸.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사지에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 줄리언드 음대 그 학교 분위기가 네. 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왠지. 이제 플루트 들고 갔다가 눈 마주치면 바로 진짜 그럴 수 있잖아. 딱 정문을 가면서부터 친구랑 만나면서 허벅장난 뭐 치는 거지. 자기야 박자를 박장. 전 세계 음악 천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이 좀 다녀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정말 매 순간 내가 대단한 친구들과 학교 다니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수업 시간에도 같이 제 옆에서 떠들고 같이 과제하던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 보면은 막 뉴스에 나 있고 어느 콩쿨에서 상 받았다고 유명한 친구들이 많아서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 사실 나름 그 이제 내가 좀 자신 있다 하는 분들끼리 또 여기 모여 있으니까 진짜 참 정말 또 느낀 게 아무리 그렇게 잘하고 천재여도 다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아 그래요? 네. 저희 기숙사 방에서는 10시까지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 또 연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서는 밤 12시까지는 연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학교 끝나고 항상 연습실 잡으려고 가면은 정말 네. 다 차 있거든요. 아, 방이요? 네, 그래서 뭐 티켓팅이나 수강 신청할 때 계속 광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계속 그 키오스크 앞에서 이제 빈자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키오스크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기다린 적도 있고 연습실 방을 잡으려고? 네, 이렇게 해서 딱 잡으면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Congratulation 막 이러시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아무나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원 씨가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플룻 연주를 네, 어떤 연주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에릭 사티의 주뜨브라는 주뜨브. 네, 이게 영어로 하면 I want you. I want you. 주뜨브.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 이야, 명곡. 자, 우리 두 곡을 한번 박수를 청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저기 이제 스무스 크리미널인데요. 탬버린이 있는데요. 탬버린을 이제 따가다가단단 따가단단 이렇게 업박으로 쳐주는 따라다라다라단단. 아 맞죠? 예. 아 저기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게 낫지.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플러스로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좀 최종 목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제가 지금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상 뉴욕필 무대에 서는 게 꿈이긴 한 것 같아요. 뉴욕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네. 단원이 되는? 단원이든 객원이든. 관악기는 굉장히 피우가 적어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진짜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쟁을 해야 되네. 네. 아우 이거 진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네. 죽을 때까지 경쟁이죠. 아 사실 우리 일도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 자리가 가장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뭐 어느 분이 그래요. 재정비 끝나면 다른 분이 앉는 거 아니야? 많은 얘기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긴장돼 죽겠는데. 야 지금. 난리예요. 뭐 여기도 동시간대에 어우 뭐 여기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한 변호사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뭐 어우 뭐 우영우 씨 우영우 씨 저도 모르게 우투도 영우투도 네. 모르게 이거 내가 따라해도 되나? 난리야 지금. 사실 언제가 끝일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야 이제 끝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야 끝이 날까요? 아 참 정말 무덤에 갈 때도 악기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모시고 가요. 그러실 거예요? 제 분실이니까 악기를 같이. 아니요, 그때는 헤어지고 싶어요. 왜요? 왜요? 저는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별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무리 잘해도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꾸준히 롱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어서 오히려 연습을 안 하면 좀 불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뭐 30분이라도 소리를 내고 뭐 다른 일을 한다던가 정말 노력이랑 연습만이 답이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